갑니다. 설명하면서 하자. 설명하면서 하면 나 잘하거든. 자, 1-1맵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 그냥 빨리 통과하는 게 낫습니다. 돈 있으면 뭐 비싼 거 저거 뭐 세 개씩 쌓여있는 거 있으면 먹어주시고, 네, 이런 거 그냥 던져버리시고, 네, 여자 저렇게 구하기 쉬운 데 있으면 구해주시고, 네, 돈 이런 거 한번 먹어주시고 한번 던져주시고 내려가서 저 초록색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먹을 가치가 있다. 800원 정도니까요. 자, 던져주시고 밟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쪽도 한번 가주시고 이쪽 밟아주시고 어잇? 아무것도 없나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어. 랜덤 맵이니까. 침착하게 거미 버리고 그냥 다섯 목숨 합시다. 정말 욕이 나죠? 무기로 굉장히 욕이 납니다. 아이고! 아, 옷입니다.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뽀뽀를 받습니다. 부스터 제발. 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지금 뭐, 아, 지금 지옥에서 대니 많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옥은커녕 이거 지금 4-1번만 가고 이거 되겠어? 부스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뱀덫. 엄마? 어, 죽어버렸다. 호잇? 하하? 예헤? 저 위에 거 먹어야 됩니다. 노프 없어도 이렇게 슈퍼 컨트롤로 마리오 점프 컨트롤로 가능합니다. 일단 먹어주시고 거미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저 녀석 어리버리 까는 척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날 죽일 거야. 저 녀석이 날 죽일 거라고. 안 내려와? 진짜지? 여기 밑에 곡괭이 있어요. 뱀덫 뱀속을 밑에는 무조건 곡괭이가 있다. 여기를 뚫어주시겠다. 뭐야 깜짝이야. 거기 있어봐. 저 좀 먹고 올게. 가자. 일로와 일로와 따라와. 여기야 다 왔어. 내고도 아끼자. 돈 많이 모았어. 12시까지 가능하냐고? 됩니다. 없어. 돌직구는 하나 있는 게 좋긴 한데 하나 사놓을까?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돈이 많은데 이걸 사야 된다. 얼마야? 4,000원 사네. 이거는 이제 폭탄이 일직선으로 나는 건데 아까 4-1 그 뭐라 그러죠? 그 개같이 생긴 애 있죠. 개 죽일 때 좋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죠. 아누비스. 야누비스? 자, 곡괭이를 쓸 때가 왔습니다. 여기 밑에 뱀덫 밑에 곡괭이가 또 있기 때문에. 어디 갔어 곡괭이? 먹은 건가? 어디 갔지? 아우! 왜 맞는 거야, 왜? 아니, 제가 먼저 때렸는데요. 진짜 억울, 억울. 아니, 내가 때렸는데, 왜 맞는 거냐고.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못 올라가네? 일로 뚫어야 되나? 구해야 돼. 폭탄 너무 낭비했어. 안 될 것 같은데. 스피드로 통과해야 된다.
아! 아! 안 죽었어. 시간 없어. 유능 나온다잉. 갇힌반!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아, 폭탄을 써, 왜 자꾸. 이게 있는데. 야, 빨리 가야 돼. 일직선이지. 하나, 둘, 콧! 먼저 가 있어. 알겠어? 가 있어라잉. 형 간다. 금방 가. 오케이. 통과해. 아이씨. 손이 많이 가는 녀석. 가자. 한 목숨. 이제 열쇠 자물쇠 먹고 부스터 나와주면 정말 감사할텐데. 부스터! 아 안나오네. 아 거리네. 엄마 엄마 여긴가요? 여기니? 오! 와이! 와이! 아 그 위에 쳤는데 진동? 오 깜짝이야. 죽을뻔. 일단 여기 계세요. 일단 여기 계시고 제가 재단이 있나 없나 좀 보고 올게요. 열쇠, 열쇠. 재단도 있다. 옆맨. 데리고 오세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나 목숨 많기 때문에. 아, 재단을 구했습니다. 누님. 여기에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 아, 다 썼다. 이제 다 썼어. 거기 일단 잠깐만요. 나 열쇠 좀 갖고 와야 되거든요. 여기 좀 계세요. 떨어지지 마시고. 그거 맞으시면 안 되는데. 아우 이거 안 돼. 뭐야 해골이었어. 녹장? 아 나쁘진 않아. 꾸진 거보단 낫지. 저기있죠? 아! 녹장! 아! 지금 떨어지란 말이야! 아! 녹장 녀석이 아, 떨어지는데 붙어버렸어. 완전 어이없어. 그래 나쁘지 않아. 저럴 때도 있지만 녹장이 그래도 부스터 없을 때는 또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이렇게 막 붙어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무조건 붙는다는 게 함정이지만. 야 돈 되게 많이 모았는데? 이거 그냥 돈 주고 앙크 살 수 있겠어? 여기서 2만원만 더 모으면 돼. 부스터가 얼마였지? 아마 거기서 28,000원? 25,000원 정도 팔 거야. 그러니까 총 합쳐서 75,000원에 샷건까지 있다면 10만원 이내로만 모으면 할아버지를 공격하지 않고도 모을 수가 있다. 스파이더 킥!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리가 안 좋아서. 근데 저쪽을 확인하긴 해야 돼. 그게 있을 수도 있어. 점착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2-2 맵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사람을 멘탈을 터뜨리게 하는 것 같아. 없지? 분명 없을 거야. 그냥 내려갈 거야, 나. 저기 식인 물고기도 있거든? 일로 내려가자. 돈 모아, 돈! 돈! 뭔 소리, 이상한 소리 났는데. 조심해. 아! 내 부메랑! 내 부메랑! 여기다, 근데! 그냥 갈 뻔했어. 근처야. 슛! 어디지? 잘 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군요. 찾았다. 찾았거든? 근데 지금 갈 필요 없어. 돈을 모아서 가도 되기 때문에 로프 해놓고 확실하게. 여성분이 계셔요 저기 근처에. 돈도 최대한 먹어주시고. 가시 찔 뻔했어 방금. 정말 갈 뻔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박지님. 내려와주세요. 맞짱 한번 뜹시다. 분명 버려. 오히려 분명 때문에 더 망쳐 이를. 돈 주세요 돈. 돈 얼마야? 53,000원? 낭크 직접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찰로 일시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도 일시불이요. 아 돈 더 있어야 되는데. 돈 없나? 어디?
시간 제한 괜찮아. 어디 여성분 계시는데 여기서 그러는데 어딨어. 그냥 가야겠다. 부스터 판다 진짜로. 아 돈 모아올걸. 정말 억울합니다. 가침반님도 계시고요. 부스터 얼마? 28,000원, 5만원, 78,000원. 여기서 2만원 어떻게 모을 수 없을까? 할아버지 공격할 수밖에 없겠구만. 죽일 수밖에 없어. 나 가침반 있어. 일단 보고 뭐뭐 파나 밑에 체크 좀 하고. 폭탄이 더럽게 많습니다. 이거는 되는 각이야. 안전하게 앙크를 먼저 사고 작업을 할까? 아니야, 난 돌직구가 있으니까 혹시 점착이 있나요? 점착이가 없네. 일단 부스터를 돈 주고 사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고 폭탄도 사고 작업을 쳐놔. 기다려. 할아버지들 다 없애게. 지금 내가 폭탄 던질 때 위험한 거를 미리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요? 아, 내 목숨인데. 어차피 한번 죽어야 돼서. 바닥 파서 돈 벌자고? 아 그럴걸. 바닥 파서 28,000원 모으는 동안 유령 나올 거야. 근데 안 돼? 이거 뭐 이런 거 해봤자 375원밖에 안 돼. 일단 작업은 다 쳐놨어.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폭탄을 일직선 던져버리시고. 터졌어? 할배 빨리 와야 되는데. 오, 아 좀 오세요 좀. 쇽 여기 터뜨려. 점착이 없으니까 14개. 내려가면 바로 샷건 쏘거든. 아 쇽으로 안으로 쏙. 죽었나? 붙어서 확인. 어느 정도 일정 높이는 갈 수 있거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샷건 주셔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셨네. 빨리 가야 돼. 빨리. 시간 없어. 아 맞다. 작업 쳐놓자. 작업 쳐놔. 왜냐면 이따 유령 올 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필살 작업 구간 만들어 놔야 돼. 뭐 점착이가 있으니까, 아니 녹장이 있으니까 최대한 넓게 퍼놔야 돼. 벌써 나오셨네. 벌써 유령님이 느님께서 중앙 파나. 괜찮아 유령. 나 부스터 있으니까 맞짱 뜰 수 있어. 여기 좀 파라. 동 팔아. 아이씨 괜찮아. 나 폭탄 먹고. 이거 앙크가 없으면 해도 소용이 없거든. 다 죽은 거야? 확실하지? 다 죽었어. 침착하게 앙크 먹고 샷건 죽고. 앙크 먹었어. 다 먹을 건 먹었어. 밑에 폭탄 다 쓸고. 여성분 아직 살아있네? 가시 있나요 혹시? 뭐야? 뭐가 나 공격했는데. 죽었어? 죽었어? 노래 끝났다. 죽었다. 자 침착하게 하나 둘 서이. 허이 샷건 많으니까 버리고 침착하게 작업 투 욕. 침착하게 이렇게 많아. 네 뚫어주시고. 폭탄 먹으러 갑니다. 아니 괜찮아. 갑자기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폭탄이 있거든요. 할아버진 다 죽었어. 저거 3개는 필요 없겠지. 샷건 가져간다. 여성분까지 구하는 그런 욕심을 가능할 것 같아. 여성분 밑에 돌이 좀 저기 조심해. 녹색 장갑이 날 망칠 것이야. 쭉쭉쭉쭉쭉 붙었어. 조심해. 쭉쭉쭉쭉쭉 잡 하. 오케이 어디 갔어? 여기서 죽은 할아버지 하나도 없어? 꺼지라고! 일어나! 똥파라! 샷건은 먹고 가야지! 됐다 먹었고. 자 갑니다.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한번 억을 빼주시고 갈 것이오. 톡 호이 침착하 난 잘해.
침착하게. 여긴 위험하다. 여긴 위험해. 저기 3개짜리 있는데. 3개 먹어서 뭐냐. 57개인데. 그만 갑시다. 다 됐어. 다 됐어. 욕. 됐어. 부스터 있으니까 할만해.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자, 다음에 먹을 것은 점착이가 없다. 점착 폭탄 있어야지 아누비스 걔를 없앨 수가 있는. 나침반은 있어. 성배 먹으면 좋고 없어도 돼. 가시.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개구리랑 가시. 폭탄은 많아. 많다고 막 쓰면 안 돼.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바로 여기죠. 아이고, 왜 내려가지 저거? 나무에 있는 건 맨날 내려가네. 남성분? 필요 없어. 남성분을 구하려면 재단이 있어야 돼. 바치는 용도로만. 할배 있거든? 어그로 한번 빼주세요. 쇼옥! 빼주시면 할아버지 가시에 찔릴 것이요. 찔려라, 찔려! 찔려! 안 찔리는 각이거든? 안 찔려! 찔려! 저렇게 할아버지 한번 공격하면 계속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시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안전하게 여기부터 처리를 해서 할아버지 안 죽는다면 작업을 칠 수밖에 없지.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옆맨 침착. 가지마. 구하고 가자. 다섯 목숨 만들어. 재단 없나? 재단 있으면 베리굿인데. 재단은 없어 보이죠? 게다가 샷건 가져가고. 샷건 어차피 부활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재단 하나만 남으면 좋겠다. 2-4야 마지막이야. 재단 여기서 3-1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침착하게 거북이 죽여주시고. 재단 훑어, 쭉 훑어보고. 없어. 톡톡 죽여야 돼. 화근을 제거해야 돼. 거북이 녀석. 밟아주고. 넉백 넉백. 밑에 보시고. 아아아. 아! 아, 침착해. 멀었어. 되게 멀었는데. 금방 시건방진 녀석. 아 뭐야. 아이 녀석이. 괜찮아. 내 목숨이야. 많아. 어차피 부활하면. 할배 어그로 빼주셔야 되거든요. 쭉쭉쭉쭉쭉. 가시가 많아서 100% 찔린다. 아 할아버지 점착이만 있었어도 죽였죠? 할아버지 한번 찔려도 안 죽어. 두 번 찔렸는데 안 죽어. 와 와 이거 뭐 침도 아닌데. 저 센 가시가 세 방이나 맞춰야 되다니.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왜 시시야? 왜? 뭐 있어? 재단 있어? 재단 못 봤는데? 왼쪽 아래에 재단 있어? 누구야? 타노이죠? 기억하겠어. 기억할게. 왼쪽 아래. 정말이네. 근데 가시가 너무 많은데? 아 샷건 가져와서 죽이는 건. 죽이고 스카이킥. 오케이 거기 있어. 너 산세로 잡아야 되거든. 킥. 여스 성배 염맨. 주소 주소. 물 주소. 자 침착하게. 됐어요. 자 침착해. 침착하라고. 어딨어 내 샷건. 여기 있죠. 이제부터는 피를 주소 담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후, 좋습니다. 실제 다 바치라고. 아 추가템 주나. 바칠 거 그랬나. 나 지금 점착 필요한데. 자 이제 여기서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머리통
고대 머리통. 녹색 점착이가 저기 녹장갑이 있으니까 조심해 붙어버려. 피 외계인 녀석. 주석 물 오케이. 사피 됐고. 뭐야 할아버지 상점. 감사합니다. 여우 폭탄 많고 원티드 해놓은 거 보소. 점착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풀템인데 그러면. 출구는 저쪽이고 재단은 없어 보여. 3-1이 없었던가? 오케이 없다고 그랬었지. 저 녀석 조심해. 바로 터져. 외계인 녀석. 할배 저기 있거든. 할배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지 할배. 오케이 좋습니다. 아빠 그만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스터는 무한이 아니다. 꼭 기억하자. 부스터는 무한이 아니야. 자 재단 찾아야 돼. 화근을 삭제. 악마의 화근 이것도 삭제. 머리통 맞고 죽은 적 있거든요 저거. 발판 우주선도 마찬가지. 주소 물약 주소. 핏방울 주술하고. 그거 필요해. 점착이 주세요. 침착하게. 부스터 무한 아니다. 화근! 화근이 보여. 접시 녀석. 갑자기 떨어지면서 나 당할 수도 있어. 뭐야! 샷건 어디 갔어! 얼음 때문에! 아 다행이다. 아 살짝 밑으로 내려놓은 건데. 재단 없어. 어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 여기서 샷건 구하기 힘들거든. 침착해. 어우 조심해. 아 총 쐈는데 총이 안 쏴졌어. 내려졌다고. 침착해. 저 녀석 채찍으로 하지마. 너무 위험해. 지금 너무 가까워. 터져. 내려와. 안 내려와. 다 죽어라. 재단 없어. 오 뭐야 시한폭탄. 할배 저기있고 재단 없군. 3-3인 할아버지 죽었죠? 우리 코끼리의 얼음 공격으로 맞으면서 내려오면서 얼음이 깨지면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스파이크 키가 없나나?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하잖아 이거. 이건 스카이슛 할게요. 스카이슛! 빵꾸내서 떨어뜨린다. 안 쏘는 거지? 안 쏴? 야, 안 쏘는 거야? 쏠 데가 없어서 안 쏘는 거지, 확실해? 믿지 못하겠어. 확실하게 나 폭탄도 많아. 아, 좀 가라, 좀! 어떻게 해, 저거? 아, 나 들어갈 수 있나? 안 쏘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귀신 아! 연맨! 동파라 다이어트 좀 했니? 어, 쏠 것 같기도 아니면 닿을 수도 있어서 저 얼음 한 방에 가는겨. 자 어딨어 그거? 재단 찾아야 되는데. 스파이크 킥이 없어가지고. 재단 여기서 나와야 돼. 할아버지 노래 바뀌었어. 할아버지 죽었어. 왜 죽었냐면 낙사했어. 일단 이쪽에는 없어. 이쪽에 확인해볼게요. 저기 있다. 자살할 곳 저기야. 점착이가 없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 총은 못 가져가, 샷건은. 피도 상관없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자, 눈, 저기, 머리 먹었고. 아, 근데 점착이가 없어서 야누비스를 못 죽여서 샷건도 없고. 점착이 있으면 야누비스를 한 방에 죽일 수가 있거든요? 샷건이라도 먹고 가야 돼. 아, 무서워, 진짜. 털로 가줄래? 할아버지가 곱게 죽으셔야 할 텐데. 할아버지가 곱게 죽어야 되는데. 얘 죽여서 물 좀. 오, 저 위험했어. 좀 빨리 죽어봐라. 왜 이렇게 안 죽냐? 스파이크 키가 없어. 할아버지 곱게 어떻게 죽이지? 아, 위험해, 저 녀석. 샷건 있어야 돼. 마지막 염라는 샷건으로 완전 쉽게 죽일 수 있어. 샷건 무조건 있어야 돼. 삼신기라고 했잖아. 곱게! 할아버지 곱게! 제발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그냥 가버리셨네. 좀 찾아보자. 제발 점차 낙하산. 어, 도망가 도망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야겠어. 아, 샷건이 없어. 좀 안 좋은데. 이제 4-1인데. 11시까지 5분 남았다. 재단이 또 있다. 여기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다 위험해. 특히 저 쫓아오는 돌 같은 거 있거든요. 폭탄이 많으니까 그냥 뚫고. 어디 갔지, 야누비스? 아, 킥도 없어서 좀 별로네. 킥이라도 세면 좋은데. 어디 갔어, 이놈? 이놈 있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저기 없고. 어디 갔어, 이 녀석, 이거? 빨리 안 나와. 아, 저 용암맨. 용암보이 어떻게 했더라? 저 어떻게 죽여야 되지? 못 죽였던가? 야누비스가 없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직 살아있거든. 할아버지 샷건 좀 주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야누비스를 잡아야 되거든. 와, 여기 폭탄 많다. 대박이다. 점착이도 있거든. 할아버지 죽었다. 지금 노래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난 침착하게 가서 점착이 먹으면 되고, 야누비스, 야누비스만 잡으면 돼. 야누비스 어딨어? 아, 아, 오지 마! 저놈한테 붙여가지고. 침착하게. 저기 있다, 야누비스. 저거 잡으면 돼. 일직선 직구 두 방 정도? 죽었지? 내놔. 저거 가져가야 돼. 샷건 나중에 줍고. 잘해야 된다, 진짜.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다시 한 방이라고. 자, 여기서 황금 열쇠 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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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안 보이는데? 아, 아, 될 수가 없으려니까. 왜 안 쏴, 화살? 왜! 아니! 아,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횃불! 횃불 했는데, 진짜 어이없네. 왜 안 쏴나 했어? 쏴야지, 정상인데. 웃긴 놈이네? 어딨어? 아, 이거 황금 그거 찾아야 돼, 황금 문.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 완전 망했다. 진짜 똥망이다. 위험한데. 황금물 어디 갔지? 할아버지도 있을 텐데 조심해야 돼. 아! 저 그거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요. 저거 죽일 수 있나 저거? 저거 나한테 막 달려오는 벽돌 무서운 벽돌이거든. 죽은 건가? 죽었나 봐. 죽일 수 있군. 오케이. 어딨어? 황금문 어딨냐고.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어딨어? 하나도 안 보여. 황금문 못 들어가면 끝인데. 아니 빛나야 될 거 아니야 황금문은. 저희가 출구고. 어딨냐 진짜? 귀신 나온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진짜 미쳤다 미쳤어. 어 무서워. 나 무기 내 무기. 다음 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닐걸? 내가 알기로는? 뭐야 저. 아 미친 메뚜기한테 붙었어. 그 메뚜기 공격 기능도 없는 메뚜기인데 거기에 폭탄이 붙었다고. 뭐야? 어떡해. 아니! 하필 찾아야 되는 방에! 그 방이 어두워지냐! 어떡해. 다시 해야 된다고.